도청하고 가톨릭 센터도 그러니까는 네. 이 광주 시민들은 뭐 그냥 진압군이 싸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예. 내가 그 저기 딱 여태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, 예. 21일 날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광주 그러더라고. 시민들이 아니 군인들이 다 아, 군인들이 빠져나갔다고 빠지나고 어. 근데 그때 소문이 뭔가 하면은 도청 앞에 지나가지 말아라. 응? 그리 지나가면 남녀노소를 무조건 싸서 죽인다.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. 그렇다고 시민군이 싸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. 시민군이 그걸 장악했었다고 그러니까. 그렇지. 예.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. 라는 것이 보통 요상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. 이거 아니면 내가 이거 올바로 어떻게 찾아냈겠습니까? 예. 응? 네. 그런데 이 호남인들은 이것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. 우리나라 사람들은요. 응? 그렇게 이거 싹 뒤집어갖고 요 모양 만든 거죠.